양님, 네. 이게 뭐예요? 아, 우리 되게 방송 수고하셨으니까요. 예. 배도 고프고 술집안에 막걸리 한잔 하시라고요. 삼진주나 막걸리 아무거나 드세요. 그래요? 가만있어 봐. 치아산 막걸리 리뷰했는데 치아산 막걸리 먹읍시다. 그래도 막걸리 좋더라고요. 그럼 잠깐만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이은 작가 대한TV 인사드립니다. 이 형님이요. 방송을 했다고 막걸리 한잔 먹으려네요. 이런 성은이 만극합니다가 있을까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 형님은 정말 너무나 예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두부에다가 아 이거는 삼겹살이네. 예. 그리고 마늘. 예. 형님 밥 주세요. 이 형님이 밥도 준다고 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형님. 이야 젓갈 예. 이렇게 집에서 손가락도 안 하고 있는 예. 예은 작가 대양TV를 보고 계십니다. 참고로 예은 작가 대양TV는 매주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9시에 방송을 합니다. 양이 바꿔줬어요. 이야 우리 양님은 방송하고 밥도 주고 예 아주 훌륭합니다. 양님 변화까지 이야 우리 양님은 예, 우렁각시에요. 뚝딱하게 나오네요. 방송이 좋은 게 뭐예요 형님? 아 저기 우리 유치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저는요 이렇게 막걸리를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게 막걸리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아 여왕님도 좋아합니다. 여왕님도 좋아합니다. 성은이 만큽니다. 이야 성은이 만큽니다. 예 치약산 막걸리고요. 오늘 막걸리 리뷰라기보다는 우리 여왕님의 솜씨를 자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별로 솜씨가 없는데요. 예.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약오리십니다. 여왕님, 치약산 막걸리는 예술이야. 성은이 만큽니다. 예술이 아니냐, 그냥 막걸리예요. 아, 그런가요? 예. 태클을 하고 있는 여왕님을 보겠습니다. 아, 예술이네, 술이니까. 아, 그런가요? 예. 이야, 하이트 잔에 치약산 막걸리를 먹고 있습니다. 맥주는 무슨 맛이에요? 일단 삼겹살을 먹어야 되는데 삼겹살과 어울리는 맛입니다. 막걸리는 무슨 맛이에요? 이왕님이 술 먹는 남편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술 맛이 무슨 맛이냐고 지극히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출발해보겠습니다. 출발 아니요 막걸리가 네 막걸리는 대왕이 먹고 막걸리는 무슨 맛이에요? 삼겹살하고 어울리는 맛이에요 형님. 와 치약산 막걸리는 삼겹살하고 잘 어울려. 저는 일단 두부김치도 먹어보겠습니다. 밥에다가 딱 두부 올려놨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여왕님 이 두부 있잖아요 여왕님 두부김치에 이거 데친거라 그러죠? 왜 데친거? 그거 맛인 줄 알았더니 아 이렇게 응? 그냥 구웠어요. 네, 구운거 야 여왕님 그냥 후라이팬에 네, 오렌지 파를 구웠어요. 아 그렇군요. 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여왕님 저는요 이거 좋아해요. 이거 꼭 해보세요. 두부 딱 해가지고요 남면고추 딱 해가지고요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그러면 안 매운 아삭함 매운 고추장 그리고 담백한 두부. 이야 엄청 맛있어. 이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딱 할게요. 왜 막걸리 마셔야 되니까. 우리 여왕님은요 방송할 때가 기다려진대요. 유치님들이 보고 싶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성은이 만큼입니다. 매번 네. 긴장돼. 네, 마셨고요. 그렇죠. 긴장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셨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끝내준 조합이네요. 형님, 다음에 두부김치 이렇게 구워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광고 다 보고 먹으면 맛있어요. 아, 그렇죠. 예. 아, 그 말이 맞습니다. 예. 어유. 예, 우리 여왕님은요, 이렇게 가끔씩 요새 발끈합니다. 예,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예, 삼행시를 지난 얘기 안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은이만 갑니다. 이렇게 여왕님과 알콩달콩 하는데요. 여왕님이 막걸리 한 잔을 따라주면서 삼행시를 해보라고 또 고문을 시작하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잠깐만요. 일단 한 잔만 먼저 먹고요. 와, 반 잔 먹었습니다. 시사하다 진짜. 야, 시사예요? 아, 안 날아 진짜. 야, 안 날아. 그렇게 심한 말은. 네. 산. 산 증인 있어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예, 저분부터 우리 여왕님은요 저를 고문합니다. 그만 마셔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언니님. 제가 막걸리 막걸리가 아니, 막걸리가 치사하고 악랄하다 이 얘기야 내가. 예. 얘가 막걸리가 그러잖아. 삼행시 하라고. 아이, 삼행시를 참...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시. 시사하다고 그러셨죠. 왠지 좀 분위기 안 좋은데요? 가서 안주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앞. 악랄하다고 그러셨죠. 악랄하다고 그랬죠. 예. 산. 산에 가서 한번 먼지나게 한번. 아닙니다. 아니요, 여님. 떨어져 볼래요? 아니, 여님. 저는, 예, 우리 여님이 저를 밀어준답니다. 예, 절벽에서. 저는 우리 여님을, 저는 우리 형님을 롯데타워에서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이게 짬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예. 농담입니다, 농담. 진짜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게 산이고, 치악산이고요. 예. 이게 롯데타워예요. 헐. 네. 그래서 옛날부터 이 형님하고요, 대왕님의 알콩달콩은요, 칼로 물베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금시초문이에요. 아유, 우리 구독자님들은 벌써 해석이 됐어. 예. 전국에 계신 대왕님들, 알콩달콩 어깨 칼로 물베요. 예, 따지 마세요. 전국에 계신 여왕님들, 대왕님들, 알콩달콩은 칼로 물베기입니다. 쌍따봉. 두부김치. 이야, 두부김치. 성은이만 갑니다. 이야. 치악산 막걸리를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고 두부김치와 삼겹살과 계란 후라이를 먹고 먹고 또 먹고 삼겹살과 두부김치를 먹고 먹고 또 먹고 영리가 대하고 대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왕님 잘했어요. 짝짝짝 박수. 예. 이렇게 여왕님 앞에서 애교를 부리고 있는 여행작가 대양TV를 보고 계십니다. 아, 여왕님 그래 드시는군요. 야, 여왕님 딱 들어봐. 너무 이렇게 해서 쌍따봉 맛있겠다. 이야, 밥이 안 들어요, 여왕님.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이 안 들어. 이야, 여왕님 밥이 너무 맛있어요, 여왕님. 와. 이 시간에 밥을 먹는데 밥이 너무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 와. 지금 자야 될 시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성은이만 갑니다. 야, 우리 여왕님은 진짜 고기를 거둬내네. 야, 사람이 아니면 내가 맞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단 드세요. 아, 우리 여왕님은 이제 계산할 줄 알아. 마지막 단이 뭔지를. 예. 여행작가 대한팀은 이제 막걸리도 한 명밖에 먹을 수가 없네요. 마무리 하셔요. 여행작가 대한팀은요 매일매일 한 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참 아울러서요 여행작가 대왕TV는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9시에 출방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왕님을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이야, 또 우리 여왕님 얘기했다고 박수래.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 끝. 끝.
또다란 끝. 끝. 때 출발. 행복이 가득한 오늘이 함께하는 여행작가 대왕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